아우디 A7 55 TDI 모델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디젤 차 중에서는 거의 최고 등급이죠. A7 차량 중에서. 자, 이 차량이 지금 입고된 이유는 전체 랩핑 시공을 위해서 입고되었는데, 필름이 어떤 거죠? 시공될 필름이? 에이버리 유광 락그레이 필름입니다. 유광 락그레이. 에이버리 슈프림 필름의 유광 락그레이. 지금 그 락그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세련되신 분들이 고르는 색상이에요. 지금 이 차량 자체가 약간 그레이 톤인데, 락그레이 컬러는 이거보다 좀 진해요. 좀 그 진한 시멘트 색깔 같은 거거든요. 좀 필름만 봐서는, 아, 뭐 이 색깔이 이래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시공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차가. 네. 지금 이제 시공 전 이 상태를 한번 잘 보셨다가, 시공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한 판 한 판 시공해 나가는 거 보여드리고, 전체 시공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루프 부분. 자, 루프는 유광 블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량처럼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차량의 원래 색상이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젊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좋아요. 이 락그레이. 약간 시멘트 색깔인데, 자, 이 젊은 색깔로 변경하고자 작업을 요청해 주셨고, 지금 루프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자, 블랙으로 앞유리에서 루프, 그리고 뒷유리까지 이렇게 이제 한 살로 이어지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루프까지 올려졌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기본 필름이에요. 에이버리 슈프림 기본 유광 블랙 루프 스킨 필름이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타폴리에 루프 스킨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루프 스킨을 웬만하면 타폴리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범퍼 랩핑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PPF와 다르게 이 랩핑 같은 경우는 최대한 끝에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필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들 전부 다 이 끝에 부분까지 전부 다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필름을. 자, 이렇게 마감을 끝까지 해줘야 이 기존의 색깔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컬러, 이게 이제 기존의 컬러, 이게 지금 락그레이. 훨씬 컬러가 좀 진하죠? 기존 컬러, 그 다음에 랩핑된 부분. 좀 티가 이제 확 나나요? 랩핑 부분과 기존 필름이, 기존 도색 부분이 확실히 티가 나네요, 이제. 예전에는 랩핑을 할 때 거의 뭐 습식 필름밖에 없었어요. 최초에 한 4년, 15년 전에 습식 랩핑 필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건식으로 나오죠. 작업이 수월하고. 작업을 할 때 또 옛날에는 이 탈거할 수 있는 거 다 탈거하고 작업했어요. 범퍼도 탈거하고 이렇게 작업했는데, 지금은 있는 상태 그대로 웬만하면 탈거 없이 작업을 합니다. 최대한 탈거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탈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도어 캐치, 손잡이랑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지금같이 테일램프 간단하게 빠지는 이 부분들은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면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하지만 최대한 탈거 없이 작업을 한다는 거. 뒷범퍼에 지금 발라주고 있는 거는 저희가 특수하게 만든,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특수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랩핑을 할 때 필름이 그냥 쩍쩍 달라붙죠. 쩍쩍 달라붙는 거를 조금 덜 달라붙게 하기 위한 거고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르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뒷범퍼 필름을 올리고 필름을 살짝 팽팽하게 당겨서 범퍼 모양에 맞게 최대한 팽팽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필름을 팽팽하게 당겨놓은 건데 너무 무리하게 당긴 건 아니고요. 이 범퍼 모양에 맞게 최대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랩핑 작업이나 PPF 작업을 할 때 필름을 이렇게 올려놓고 팽팽하게 잡아 당겨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당기는 작업을 잘 하시면 작업의 퀄리티 부분에서 이 작업 하나로 80-90%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작업 퀄리티에 퀄리티를 좌우하는 게 바로
처음에 필름을 당겨서 이렇게 맞춰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필름을 붙일 때 스퀴지를 할 때 이 랩핑 작업을 할 랩핑 필름도 PPF 시공처럼 살짝 물을 묻혀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필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이 올려지고 난 다음에 건식 필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필름을 땅 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면은요, 그냥 공기가 빠지면서 알아서 붙어요. 정말 편하죠, 작업이. 그러니까 랩핑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샵에서는 PPF 작업이 어렵고요. PPF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랩핑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퀴지로 이렇게 필름이 다 붙여지고 나면 필름을 끝부분까지 그냥 말아 넣으면 끝납니다. 너무 작업이 편하죠. 필름을 팽팽하게 당겨 놓는 작업을 초기에 잘 했기 때문에 쉽게 필름을 부착할 수가 있었죠. 쉽게 하죠, 쉽게. 그래서 최초에 당겨 놓는 작업을 잘 해야만이 퀄리티도 좋고 작업이 수월해요. 조수석 1열 도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박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 도어 뒤쪽에 있는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사이드 미러까지 탈거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사이드 미러가 들어갈 부분이고 도어 손잡이, 도어 캐치도 탈거를 했고 도어 캐치 안쪽, 도어 컵까지 깨끗하게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PPF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랩핑도 마찬가지고 가장 쉬운 부위죠.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랩핑으로 하면은 뭐 얼마나 걸리나요? 한 판 하는데? 한 판 하는데 뭐 금방 붙이면은 몇 분? 한 10분? 10분?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AS가 없게끔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AS 없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AS가 문제죠, 항상. 자, 초기 작업은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차를 출고했는데 며칠 있다 떴어요, 필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까운 데 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한 1시간, 2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AS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출고했을 때 AS가 안 나게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대 작업을 하면은요,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해요, AS가.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 대도 거의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작업을 예를 들어서 4일 정도 잡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작업은 3일 정도 걸리고 나머지 하루 정도는 필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들뜨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하루 정도 체크를 하고 나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AS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은 시공이 된 모습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운전석, 여기 핸다, 뒤 핸다랑 도어 쪽은 아직 시공이 안 된 모습이에요. 자, 컬러감이 좀 느껴지시죠? 시공이 안 된 부분은 확실히 조금 어른들 이미지가 좀 있고, 자, 지금 라크레이 필름 같은 경우는 젊은 이미지가 확실히 다 시공되고 난 후의 모습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전체 랩핑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부위는 뒤 핸다예요. 뒤 핸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필름을 좀 아끼려고 뒤 핸다 부분하고 필러로 이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여기서 잘라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시공을 했던 적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시공 부위는 한 판은 한 살로 시공을 해요. 웬만하면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정 느낌에 그대로 랩핑한 티가 나지 않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나 이거 랩핑했어라고 말하기 전에는 랩핑했다라는 걸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절대 한 판 시공할 때 나누지 않습니다. 필름을 지금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필름을 붙일 때 건식 필름이긴 하지만 그냥 막 이 스퀴즈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필름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물기를 뿌려서 이 마찰을 줄여주는 겁니다. 마찰을 줄이면서 필름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필름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뒤휀다 이렇게 필러 A 필러 부분까지 자, 한 살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어 시공이 끝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도어 시공이 끝나고 자, 도어 캐치 탈거했던 도어 캐치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름 시공이 진행되었고요. 도어 캐치는 그대로 다시 원래 자리에 재장착이 되었어요. 자, 뒤에 2열 자,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죠. 아우디 A7 OOTDI 전체 랩핑 락그레이 컬러로 시공이 끝났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쭉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TV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